70%를 올려달라. 재건축 공사비로 갈등. 공사가 멈추고 건설라도 발 빼고 난리가 나는 거죠. 저렇게 공사를 짓다 말고 중단하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조합원들, 분양받은 사람들, 이제 지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조합원들이나 이제 분양받은 사람들 명의로 금융권에 대출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대출에 대해서 금융권에서 가만히 있냐? 저렇게 공사가 멈추고 건설사가 발 빼고 이러면요. 그 조합원과 분양자들에게 그들의 신용에 다 차비 들어옵니다. 통장 압류 들어오고요. 가지고 있는 재산에 전부 다 압류 들어오고 뭐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이제 금융권들이 저 이제 공사 현장에 대해 가지고 땅에 대해 가지고 경매를 들어갑니다. 경매 들어가면요. 저 예를 들어서 공사장에 뭐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땅값이 만약에 1조예요. 그러면요. 경매 받으면 누가 또 경매를 받냐? 저 건설사 시행사에 또 지인들이 관련돼 있는 놈들이 받아요. 1조짜리를 1000억에 낙찰 받아요. 경매로 10분의 1 가격으로. 그래 놓고 자기들 거니까 이제 거기다가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지어 올려 가지고 새로 또 분양해요. 새로. 그러면 기존에 이제 조합원들이나 분양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거지가 되고 길거리로 나앉는 거죠. 왜? 5억씩 10억씩 이제 금융권들의 빚이 고스란히 남아 있거든요. 저 분양권이나 아니면은 조합원 그 권리에 대해서는요, 다 날라가고, 다 날라가고, 대출만 남아 있는 거예요. 경매 처분돼도 그 금융권에서 경매 처분해 가지고 이제 일부 채권 회수하고 남은 금액은요, 조합원들하고 분양자들에게 고스란히 이제 넘기는,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요. 웃기는 거죠. 집 뺏겼죠? 빚 남았죠? 그러니까 뛰어내리고 자살하는 거예요. 예전에 강남의 개나리 아파트에 조합원이 왜 뛰어내렸겠습니까? 왜 자살했겠습니까? 남들은 전부 다 강남에 있는 그 요지의 땅에 재건축하면은 돈을 10억, 20억씩 번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자살했겠냐고요. 그냥 열받아서요? 아닌 거죠. 다 뺏겨가지고 길거리로 나앉게 됐고, 길거리로 나앉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빚까지 졌으니까. 죽는 거 말고는 길이 없겠다고 생각하니까 궁지에 몰려가지고 그런 결정을 한 겁니다. 사람이 죽겠다고 하는 게 그냥 울컥해가지고 그냥 열받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엄청난 일들이 앞으로 이제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근데 저 재건축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 중단이 한두 곳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에서 다 벌어진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요, 대구 지역에서는 할인 분양이 난리라 그러죠. 뭐, 아파트 분양을 5억에 분양했어요? 근데 안 팔려요. 미분양이에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건설사 시행사들이 뭘 하냐? 1억 5천을 깎아주는 거예요. 원래 들어온 사람은 5억에 살고, 뒤늦게 들어온 사람은 3억 5천만 원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 관리비를 20배를 물린다는 등 엘리베이터 이용을 못하게 만든다는 등막 이러는데, 뭐 무슨 의미냐고요. 그리고 먼저 들어온 사람이 5억에 샀는데 뒤에 들어온 사람이 3억 5천에 들어오니까 기분 나빠서 못 들어오게 하고 난리를 치는 걸까요? 기분 문제일까요? 아니죠. 자기의 경제적인 재산권에 문제가 생기니까 난리를 치는 거예요. 5억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시세가 지금 3억 5천이다. 어떻게 됩니까? 5억을 자기 돈으로 온전히 들어온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왜? 기분은 나쁘지만 어차피 깔고 있는 건데 집값이 3억 5천이든 5억이든 6억이든 어쩌라고. 에이, 그냥 없는 셈 치자. 나 여기에 평생 살 건데 이러면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3억 5, 그 5억 중에 자기 대출이, 자기 돈이 예를 들어 1억 5천이고 3억 5천이 대출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집값이 5억에서 3억 5천 되면서 전부 다 빚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산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금융권에서 3억 5천 대출 관련해 가지고 가만히 내버려 두냐? 아니라는 거죠.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3억 5천 대출 중에 아파트 가격이 3억 5천으로 떨어진 만큼 원금 상환 요구하는 게 1억이든 2억이든. 그러면 이제 대출자들이 미치는 거예요. 또한 전세가 예를 들어 5억짜리 집이 없고 전세가 3억 5천이었다고 쳐볼게요.
근데 매매가가 3억 5천으로 내려왔어요. 시세가. 어떻게 돼요? 전세 가격이 3억 5천에서 2억 5천이 되건 2억 8천이 되건 또 내려간단 말이에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내줘야 되는 그런 또 부담도 생기는 거죠. 이런저런 이래저래 말도 안 되는 난감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인 거예요. 깜짝 놀랄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이제 생겨나는 거죠.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괜찮을 수 있겠습니까? 아닌 거죠. 답이 없는 거죠. 막막한 거죠. 이게 뭔가 싶을 거예요. 뭔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잘못된 걸 알아도 발뺄 수 있냐고요. 분양자들이 최근에 지난달에 분양받았냐요? 아니죠. 조합원이 된게 지난달에 뭐몇달 전에 조합원이 결정돼 가지고 재건축 시작했냐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시작할 땐 전부 다 부자가 될 거라는 환상과 기대감에 했죠. 현대 지나 보니까요. 이게 뭔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앞으로요. 지옥이 펼쳐지는 겁니다. 재건축이고 재개발이고 공사 중단. 공사가 지연되면요. 조합원과 분양자들이 다 뺏긴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미치는 거죠. 앞으로 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길이 있겠습니까? 길이 있나요? 길이 없죠.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지을수록 손해라는데 안 짓는 거죠. 답이 없는 거죠. 저기 잠실 진주 아파트 참 무서운 얘기죠. 공사비가 510만 원이던 게 지금 823만 원까지 올라갔다라는데 분양 일정도 미뤄진 거 지다라고 하고 이래저래 답이 없죠. 원래는 2024년 8월에 일반 분양 예정이 됩니다. 연기됐다네요. 어떻게 될라나요? 답이 없는 거죠. 뭐 부산 진구에도 539만 원에서 926만 원으로 72% 증액 요구가 전달됐답니다. 참 충격적이죠. 그리고 송파구의 가락 300 맨션 재건축 조합은요,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답니다. 조합에서 평당 공사비 810만 원 제안했는데도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이제 재건축도 쉽지 않다라는 것. 이제 참 충격적인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금방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앞으로요, 이제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사람들이 점점 궁지로 내몰리는 일들이 많아질 거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앞으로 지옥이 펼쳐진다라고 봐야죠. 꽤 충격적인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이고 그에 의한 피해는 조합원과 분양자들이 받게 될 거다. 건설사 시행사는 이번 기회에 또 대박 치는 거죠. 가만히 앉아가지고 돈을 다섯 배, 열배 버는 이제 마법이 펼쳐지니까요. 참 씁쓸한 얘기고 충격적인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